도착했습니다. 일단은 쿠키랑 오니기리 먹어봐. 오니기리 먹자. 타라코바타도 있고 와플치나 마요네즈도 있는데 나도 아이스 커피 기본 4개로 우리가 원했던 거. 짜잔. 이츠마부시. 이거 다 한국어로 되어 있니? 그렇네. 한국인이 많이 오나 보다. 일본어가 없어. 일본어가 없어? 진짜 일본어 메뉴가 있어. 내가 이지만 여보 이지만 귀엽게 먹어볼래? 다 먹을 수 있나? 나는 이제 벌써 행복. 이만엔 잘 잤어. 네네. 근데 이거 위에 올려져 있는 거 플러스 밑에 밥 사이에 또 있는 거야. 어, 넌 뚜껑 덮여서 나오네. 아, 양 다르다. 오, 이쁘다. 전에도 한번 항상 먹을 때 있잖아. 그냥 먹는 거랑 오차즈케가 제일 맛있었어. 맞아. 아, 안에 맞아? 있어. 응. 아, 보이지? 아, 밑에 보이네. 가자. 덥지? 네 얼굴도 벌겄네. 저건가? 아, 나 줄 안 선다고 했는데. 줄 섰네. 梅の中身がすごい好きだったんだって。 だからここで梅を買って食べて、それを持ってお参りして、その梅をなんかこう、なんか井戸みたいな中に捨てるとまあいいよみたいな感じで、私梅の中身めっちゃ好きなの、ちっちゃい時から。だから頭がいいのかもしれない。 야, 여기서는 진짜 그거 우산 있어야겠어. 梅 여기서 사는 게 많이 사는 거야. 눈에서도 자외선 들어오면 간다고 하니까. 자. 어, 멘타이니크만. 먹어보고 싶어? 나는 그거 먹어보고 싶거든. 멘타이 채즈케. 여기 떴어. 그렇네. 들어볼래? 그러자. 여기도 이런 거 있네. 채즈. 근데 이런 관광지 찍어 싼거 아닌가? 싸지? 저 후쿠오카 후쿠오카 시내가 좀 비싸고 차이가 없는데? 그래 생각해보면? 그치? 안에 그림 있는 거. 아, 아니다. 꽃 모양? 아, 가운데. 꽃 모양. 뉴 멘타이론데,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
가격 괜찮은데? 아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것보다 여기 들어와도 되겠다. 그치, 한정 수량 뭐 없겠지 이제 들어가면. 근데 와규 멘타이는 있잖아. 여기 괜찮네. 이 아저씨가 누구지?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나마루 누구누구 개그맨이었잖아. 응, TV에서 본 것 같아. 되게 재밌었어, 인기였어. 나도 좋아했는데. 그러고 보니 내가 일본 처음 온 게 18년 전이네. 여보가 아 이거는 일본 사람한테 맞겠네 이런 말 있잖아.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일본 사람만 알지? 하는데 난 살았으니까. 여보 인생 절반은 일본이잖아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도 좀 머리 좋아야 돼. 이 머리는 좋아. 집중력이 없어. 있을 때는 있는데 화장실 괜찮습니까? 아 근데 커피 많이 마셔서 또 모르겠다. 일단 가다가 순간 있을 수도 있어. 이 소만지면 뭐 하는 건데? 이거 머리에 좋다고. 그래? 네, 우리는 이제 시험 볼 데가 없으니까. 아니야, 인생은 모든 게 시험이야. 나는 지금은 안정이지. 인생 모든 게 시험이고 인생 모든 거 선택이야. 그리고 그 진 선생이랑 얘기한 거 있잖아. 운. 운이랑 재능. 태어난 거. 근데 재능보다는 난 운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. 맞아. 재능 없어도 운만 있으면 잘 돼. 너무 그 게임에 갔다. 아바타라고 생각했는데 나. 네, 너무 예쁜데 여기? 연못이라 가네. 그렇지. 올라온다. 아, 저기서 일광욕 하고 있는데 애가 듣고 보이면 밑에는 일광욕 못 가잖아. 저 새끼 좀 욕 좀 먹어야 되겠네. 와, 이쁘다 저기. 계단이 한 칸 한 칸 너무 짧아. 그치. 아, 기모노 입은 사람한테 딱 맞는 계단 높이네. 그치. 아,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네. 한 칸 한 칸 보폭이 좁잖아. 그러니까 이런 데 와보니까 하나하나가 느껴지네. 그거 몰랐어. 여보가 말할 때까지.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좁잖아, 저런 사람들. 아, 우리가 있을 때가 다나바다다. 내일 7월 7일이잖아. 아, 그렇네. 그럼 내일 와야 돼? 근데 내일 비 오니까. 앞에서 봐. 사진 찍어도 돼? 응. 그럼. 보라색이 좋으니까 보라색. 여보 이 소리 싫다고 했지? 뭐? 엔딩. 이거? 밤에 잘 때 소리 들리냐? 무서워서. 아 근데 여러 개 들리는 괜찮아. 한 개? 한 개가 무서워. 그치, 만약에 문 닫는 방에서 그 소리 들려봐. 집에다 이렇게 안 걸잖아. 근데 꼭 한 개 걸어놓는 데가 소리 들리면 찝찝하고. 그렇지. 시원해? 시원해, 먹고 싶어. 그러니까 딱 보폭이 저 정도니까 아까 그 계단이 맞는 것 같아. 124년? 무슨 말이야 이거? 이 사람이 아 머리 좋다는 사람? 이 사람은 타고나게 천재로 태어난 거고. 내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머리 나쁘다고 있잖아. 뭐지? 그런 걸 듣고 싶지 않다가 아니고 자기 머리랑 그걸 알잖아?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. 그치? 그게 자기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. 나. 나 주의사 되고 싶었고 의사가 되고 싶었고 간호사 되고 싶었잖아. 근데 수학이 안 돼. 그러니까 안 돼? 다른 걸로 돈 벌고 자기 취미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는 게 인생에서 아마 더 좋을걸? 그치? 심신에서 나오잖아? 내가 하는 말이야, 심신에서 나온 말이다.
세상의 모든 일은 쓰레기라고.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거라고. 내가 한 말 아니야. 심슨에 나온 말이야. 지금 딱 지금 점심시간이거든? 줄 서는 거 아닌가? 줄 안 선다. 그래. 말을 해야 되는 거 있어. 되게 가게 잘 걸은 것 같아. 예쁘다. 그럼요. 기대 됐네. 기대해요. 되게 이뻐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금이야 금. 금이 올려져 있어. 잘라져 있어. 잘 먹어야지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봐. 아이고, 여보 좋아하는 시소다. 보여? 맛있어? 뭐냐? 그리고 멘탈코도 있잖아. 짜시가. 지금 내가 꽤 국물 먹었잖아. 근데 짜시가. 너무 맛있어? 코코넛. 니 먹고 싶은 거. 코코넛이랑 흑임자. 그렇게 하자. 딸기 우유. 그럼 그렇게 먹어. 코코넛 딸기 우유. 지금 다른 사람 밥 먹을 시간 우리 이거 먹으니까 자리가 비었나 보다. 그치. 아. 난 안 몰랐다. 나도 하나도 제 안 했잖아. 프로네 프로. 프로다 프로. 신기하다. 진짜 몰랐다. 진짜 몰랐어. 나 한 번도 솔직히 지금 네 아는 사람 틀린 적 없잖아. 아마오 타이 친구 미르크 짱. 맛있어? 밀키. 사탕. 맛있다. 씹히는 건 있는데 달로. 뭐가 엄청 많은데 코코넛이? 우리가 사온 거 있잖아 코코넛이. 그리고 그거 들어가 있는 거. 삐또. 가게. 차가워. 좋지. 여기 가게 이름 뭐였지? 오시노코히. 오시노코히. 좋아하는 맛이야. 쓴맛이라고 해. 괜찮지? 컵 마음에 들어. 컵. 컵 좋지. 아쉽네. 가게 잘 들어왔다. 돌리는 얼굴이. 그지? 직가です직가です직가に帰ってきました날씨좋음잠깐만 오늘 그거 근데 진짜 되게 오하메라던데. 오하메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침으로 먹으러 가는 시간만 날씨가 좋아. 여기야? 짠. 오늘은 기사땡 오하네?
그냥 아사고한 다베니 히사텐. 아 그래 100엔정도 올랐나? 응 100엔씩 다 올랐어. 그냥 빵도 맛있을 것 같거든. 빵 자체가 맛있어. 맛있을 거야. 햄맥도 맛있어. 핸드위치도. 그치 이것도 맛있을 거야. 아침에 카레 먹는 사람도 많다더라. 카레는 이거 카레 드링크 찍기 전에 와규 비프 카레. 옛날에 CD가 이 사이즈도 있었어요. 알지? CD. 어, 어. 큰 거 말고 약간 싱글? 응, 응 싱글. 어, 2000년. 이것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아요. 지금 애들 모르겠지만. 예쁘다. 다음에 또. 네, 나이스. 예쁘게 나왔어. 아침으로 딱 괜찮겠나, 그치? 부드럽다 해야 되나? 그냥 소프트하다는 게 딱 이런 느낌이네. 그치? 좋아. 이 가게가 라크텐치 그래? 딱 날짜가 안 맞네. 어, 근데 이거 가게도 다른 점은 5시 못 하는데 여기가 까딱이라서 이 시간에 하는 거야. 기본만 먹자. 단품에다가 면 넣어서 먹자. 알겠지? 딱 그렇게 먹자. 이게 우롱차 두 개랑 얘가 어, 뭐라고 하지? 이가멘타이. 맛있어? 근데 진짜 여기 멘타이가 안 짜네? 아, 이거 밥 위에 올려서 밥만 먹고 있다. 근데 후쿠오카가 음식 안 짜구나. 야,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랑 진짜 술 먹겠다. 그러겠지. 회사가 기다리실 만큼 너무 맛있더라고. 감사합니다. 오.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난 다르지만 이렇게 되고 이게 따다다다다 되는 거지. 근데 난 이거 좋아. 많잖아. 그치? 그냥 빡빡하게 돌려면 다 돌 것 같은데 몸 상태가 빡빡하게 돌만한 상태가 아니다. 방콕 갔다 와서 얼마 안 됐고 뭔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오고 그것도 새벽부터 음식 있고 여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회복 기간이 솔직히 없는 시간이야.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일은 하고 집 자료도 하고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래 나. 부추 맛도 엄청 많이 나고 간장 맛도 나고. 와. 달아. 달아? 콕전에 밥맛이 있지. 역시 모쯔니랑 맛이 다르구나. 아. 어? 왜 이런 맛이 나네 했더니 마늘 들어있구나. 아 맞네. 어 술래. 근데 이걸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건데. 모츠도 맛있는데 양배추가 진짜 맛있어. 몇 시야? 7시 50분. 신신. 그치. 덥지.
이거 기본이고 소금라면 또 신신라면 그렇구나. 이게 기본 라면? 그릇이 다르구나. 짠. 내 거는 미소똥. 내 거는 신신 라면. 처음 먹어봤는데. 이거 느껴지 가. 그래? 이렇게 쓰러졌는데 오빠를 해. 나했어? 어떻게 달라? 이거는 느끼하지 않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. 근데 이거는 맛은 덜, 맛은 덜한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지켜야 돼. 그래? 맛이 달라? 잘 왔어? 맨날 먹고 싶어. 아까 좀 기다린다고 해서 집에 갔었어요. 그래?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긴 하다. 면도 면 상태가 되게 좋아. 맞지? 니쿠 우동도 맛있고 하는데 근데 고구가 제 기본이래. 니쿠 고구도 있네. 사무라 다이츠 우동. 고고땡. 이거는 니코 고고. 모양은 똑같아. 아, 안에 고기가 살짝 보이거든요. 와, 맛있다. 스파게티. 아, 좀 다르다. 약간? 이게 훨씬 낫네. 이게 약간 한국 소고기 국 맛? 대박. 여보가 아. 마이크 주변에서 이렇게 씹어봐.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갔잖아. 여보가 씹으면 들어갔어요. 가벼워. 면이 되게 부드러워. 期間限定ミラノサンド、ミラノ牛カルビ明太でございます。 향이 좋아? 냄새는 좋다. 이게 햄버거 같네. 맛있어. 이거 후쿠오카에서 마지막 밥인가? 비 많이 맞았지만 좋은 여행이었습니다. 그거 제일 맛있었어. 다자이후에.
면당 계란 소고기도 많아.